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입니다. 오늘 마녀. 뭐 먹나요? 저는 충무김밥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좀 특이한 충무김밥이네요. 네, 약간 부산 스타일이래요. 그래요? 네. 선박씨만 없지 뭐. 오징어 먹고 있으면 보통 말다 했지 뭐, 안 그래요? 그쵸. 원래는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싱싱한 맛있는 오징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오징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밥을 준비해봤습니다. 케이크는 뭐 빨리 조만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스타일은 약간 두루치기랑 이 생채, 요두 개가 포인트래요. 아유,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또 손수 만들어주셨어요. 요즘에 또 초코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행복하다.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 곱창 좋아해? 나도 완전 좋아해. 콩나물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콩나물국. 부산 살아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쇼코님하고 한판 하실 겁니까? 저도 뭐 부산에서 또 먹어봤는데, 근데 너무 행복해요. 아우, 너무 맛있다. 진짜 콩나물국 너무 맛있어요. 끝내줘, 끝내줘. 아우, 많이. 아우, 시원하다. 콩나물국이 아주 깔끔해요. 맛있다. 그건 아니죠. 그래요? 밥이 너무 잘 됐어. 부산도 넓으니까, 맞아. 크다, 나. 특이해. 깔끔, 깔끔. 초코님이 완전 양념을 내 스타일로 했네요. 다행이네요. 베리베리 굿. 만두국 드셨어요? 수제 만두인가요? 어떤 만두? 도시락 왜 만드는데요? 선물. 일시국이 어디 가는데? 누구를 위한 도시락이죠? 도시락 왜 만드냐고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빨리 해명하세요. 뭐죠? 배신하는 거예요? 비 오지 밤에 안 보여요. 내일 싸갈 도시락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길래? 응? 누구랑? 아, 그래요. 도시락 그래서 싸갖고 다니나 봐요. 도시락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나 봐요. 콩나물 건더기 엄청 엄청 많네요. 좀 드릴까요? 나 한 네, 번도 한번 그래요. 딸리네요. 많이 좋아하시니까 잘 해봐요. 저는 국보다 건더기를 더 좋아해요. 너무 맛있다. 최근에 충무김밥 언제 드셨어요? 소원은 몇년 전? 그리고 우리나라 명동에서 보통은 명동에서 잘 많이 먹은 것 같아. 충무김밥을 맞아요. 먹었었는데 거기에서는 밥에 간이 하나도 안돼 있어. 그리고 원래 충무김밥이 맨 김에 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밥만 싸여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밥에 맛있게 간도 되어 있어요. 맛 좋아요. 초코님의 센스. 밥에 맛있게 김밥 하듯이 간을 해서 하는 대신에 짜지 않게 소금 간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먹기 딱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충무김밥을 김밥만 먹으면 안 되고 충무김밥의 생명은 여러분들 뭘까요? 뭘까요? 사실 별거 없어. 맨 김밥에 반찬이랑 같이 먹는 거야. 근데 제일 좀 그래도 맛있어야 되는 부분이 석박지. 맞아요.
석박지가 맛있어야 돼요. 오징어는 항상 조금밖에 안 주고, 그나마 좀더 주는 거는 석박지 좀 많이 좀 주잖아. 그리고 리필도 해주고 하긴 하는데, 밖에서 사 먹을 때는 오징어 볶음이 좀 맛있어야 돼. 그리고 맹김에다가 밥만 싼 거라서 김이 맛있어야 돼요. 김을 너무 싼 맛에 뭔가 섞여있는 약간 그런 김을 하게 되면은 아무 맛도 안 나. 김을 먹게 되면은 그 김만의 특유의 그 감칠맛 있잖아요. 그런 게 더해져서 더 맛있는 건데. 쌀도 좋아야 돼요. 그렇긴 하지. 다 좋아야 해. 결론은 최상의 재료와 맛있는 찬들. 일단 크게 둥글게 마실 때는 석박지? 잘 익은 석박지. 그게 맛있어야 되는 것 같아. 김 비린내 날 때도 있어요. 은근히나 지금 식도 없이 고기 드시고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김 비린내 날 때도 있어. 저희가 먹는 사이즈는 약간 좀 마약김밥 사이즈네요. 우리가 조금 더 긴데, 반 잘라야지. 보통 충분히 김밥 크기는 반 자른 길이. 오늘 봤잖아요.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 하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이 정도 길이? 맞아. 오, 안 보인다, 여기. 김에서 비린내가 나지, 왜?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거잖아. 1인분 너무 작아요. 그러게요. 1인분 한 8개인가 줬던 것 같아요. 명동 충북김밥은. 그리고 비싸. 진짜 별거 없는데 비싸요. 충북김밥. 아마 지금은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 장비. 비싸요. 오징어 볶음을 좀 맛있게 해야 될것 같아요. 살짝 매콤하게. 너무 맛있다. 국물이 끝내줘요. 엄마 찬스 쓰세요, 우리 빠니언니. 집에서 만들기 힘들대요. 어렵대요. 진짜 특이하다. 김을 많이 먹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김밥이 거의 한 3겹 돼요. 충무김밥은 거의 한 장으로 덮여있거든? 근데 김 맛이 많이 나서 더 좋아, 맛있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오징어 볶음 만들어 본 적이 있어? 있니? 있어? 임열구 아닌가요, 또? 국물이 나올 때는 보통 채소들한테서 나오거든요. 김을 많이 먹어야지 당연히 건강해지지. 바다의 보약인데. 김이 약간 항산화 작용을 해서 좋아요. 면역력도 키워주고 얼마나 좋은데 김도. 그리고 역시 은근히 나는 기름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만든 여기 역 재료에는 사과도 들어있어요. 양파도 진짜 많이 들어있고. 퓨전 지금 스타일. 보이는 요런 게다 사과야. 사과, 오이,
양파 이런 것들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물이 좀안 생길래 안 생길 수는 없어. 네. 하지만 너무 맛있다는 거. 아주 딱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식감도 좋고. 내일 또 충무김밥 드시는 분 계시겠네요. 퓨전 스타일. 그게 있나? 사과? 초코님은 넣어라. 초코님은, 여러 가지 재료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맵잖아, 매콤하잖아. 매운 속에 그 달달함, 사과에. 너무 잘 어울려, 한 번씩. 되게 조합을 되게 잘하세요, 조합. 한 번씩 같이 먹으면 입맛이 더 돌아요. 부루마블? 부루마블이 뭐야? 호텔 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사위 굴려가지고 호텔 짓고 빌딩 짓고. 넷마블에서 하는 거? 아, 실제로 솔찬이랑 했구나. 그러신 것 같아요. 나 그때 그거 누구 줬지? 누구 줬는데? 왜요? 응? 왜 줬어요? 누가 달라고 했잖아. 아, 잘안 하니까 묵혀둘 바에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좋지. 제이님은 약간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게임. 브루마블. 그 단순한 건좀 그래요. 실제로 친구들끼리 같이 하는 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충무김밥처럼 드시네요. 맞아. 부산 스타일이에요, 이거. 생크림 날짜 임박한데요. 빨리 해야 돼요. 내일이든 모레든. 바나니라. 아, 세 분이 싸워. 너무 보기 좋았겠다. 좋네. 문제를 보드 게임 많잖아. 정말이야. 진짜. 나중에 정모를 하고 번개를 하든 그때 사람들 만나면 게임할 시간도 없다 얘기하더라고. 맞아. 가지고 가고 싶어도 그런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부루마블은 제일 비싼 거. 거의 진짜 제일 비싼 거. 호텔, 빌딩, 별장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플라스틱으로 돼서 진짜 세워져 있는 거. 그쵸. 싼 거는 저렴한 건다 종이로 세우잖아. 그리고 실제로 돈도 우리 지폐만한 지폐. 네. 돈도 이렇게 꽂아넣고 놔둘 수도 있고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거 줬어요. 브루마블 몇번 해봤는데 아, 돈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넷마블 그거는 그렇게 나 내봤어. 온라인상에서 한때 그거 엄청 유행했었잖아. 엄청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브루마블 커서 산 거야. 어릴 때는 그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엄청 부러워했죠. 잘난 척하고 뭐. 맞아요. 그리고 저렴한 부루마블은 판때기가 종이잖아요. 어? 근데 내가 말하는 그 부루마블은요, 판이요, 엄청 두꺼운 마분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 한 번 더 피는 거. 하나로만 이렇게 네. 펼치면 돼. 그냥 네. 뿌 성인이 돼서 그 소원을 풀었죠. 그 소원이 뭐죠? 브루마블 큰거 갖는 거야? 네? 브루마블 큰거 갖는 거야? 네. 보통 막 다이소 그런 데서 하면 3,000원인데 큰건한 2만 원, 25,000원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모두의 마블, 아니, 브루마블 큰 거야. 제일 좋은 게?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얼마 당연하죠. 주고 사셨는데요? 모르겠는데. 저한 25,000원까지 본것 같은데. 나한테 이따가 뭔지 알죠? 예. 그거 얼만데요? 빌딩 호텔에 다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 완전 판때기 이렇게 서 있는 거. 종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보드게임 다른 게좀 재밌는 게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친구들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뭐 할리갈리부터 시작해서 뭐
그만 그잖아. 뭐 이런 무슨 게임이라고 하지? 뭐 빼는 거, 넣는 거, 올리는 거, 젠가. 머리 쓰는 거, 기억력 게임 하는 거, 뭐 추리하는 거. 그다음에 루미큐브. 루미큐브 같은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잘가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등등등등등등 좀 많아. 많아요, 많아. 스플렌더. 그건 뭐예요? 스플렌더는 뭐지? 스플렌더가 뭐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림 보면 알것 같은데. 할리갈리 좋아해요, 우리 소리는. 일부러 제일 늦게 해가지고 빡 치려고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랑 할리갈리 보드게임 한적 없죠? 네. 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소리랑 필이 할리갈리 해야 되겠어요. 부시 올려서. 저희 손은 소중합니다, 대리님. 아, 하면 안 되겠어요. 네. 큰일 납니다. 스플렌더가 보석 같은 카드를 모아서 귀족 점수를 모으는 거래요. 본것 같아요. 그리머 본것 같아요. 보드게임도 재밌는 건 재밌지. 재미없는 건 엄청 재미없어. 할리갈리는 트럼프 알아요? 트럼프? 미국 그 사람 말고, 은기 누나. 그런 것처럼 카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과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막 이렇게까지. 그거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개수가 맞으면 카드를 뺏어가면서 이렇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땡 누르고 카드, 이렇게 땡 누르고. 네, 가운데 종을 놔두고, 과일 다섯 개가 맞으면은,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종을 치고 가져가는 건데 종 때리다가 각자 서로의 손을 막 내리찍죠. 네, 손가락 꺾이고 난리 납니다. 아프고 난리 나요. 때리기 위한 게임이에요, 그거는. 순발력. 아는데 왜 물어봐요? 뭘 알아요? 알아요. 무엇을? 나는 학교 다닐 때 친구랑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고스톱 치기 시작했는데 네. B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줄 알아요? 다음 학교 갈때 같이 쳤어요. 눈 시뻘개가 그랬던 생각 있잖아요. 하교할 때 네. 절대 집에 못 가게 했어요. 아 다시 짜증나가지고 오라고? 다시 붙자고? 네 밤새서 친 적도 있어요. 오늘 오징어볶음 초코 유행어? 네 질문이 맞아요. 딩동댕동. 재료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좀 맛있게 먹어. 왜안 그러냐? 친척끼리 고스톱이 안 쳐. 다행이다. 명절 때, 응? 친척들끼리 고스톱 때문에 싸우는 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난리 납니다, 아주. 싸움 날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 짱만. 오늘 진짜 오징어 볶음이 히트.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역시 오늘 또 사랑의 음식 준비해 주신 우리 초코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땡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재밌는 친구들, 땡큐. See you. 근데 사랑이 보따리가 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근데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온 거죠? 이게 제일 특이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제일 특이한 거 같은데. 옛날에 우리 혜린이처럼 보냈어요. 혜린이가 어? 콤프로스트 잔뜩 보냈잖아요. 혜린이도 콤프로스트 잔뜩 보내서. 아니 이건 뭐야? 오빠 전쟁 나도 굶어 죽진 않겠다. 고마워.
세민아, 고마워. 야, 이거 뭐? 적당히 따라 먹으면 되죠. 네? 적당히 따라 먹으면 되죠. 아니, 이거 식구들 밥 하는 거다. 이거 식구들 음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제과제빵할 때 쓰는 볼인데요. 다용도. 이게 밥그릇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리얼 드세요? 이거 수박 화채 먹는 그릇 아니에요? 그쵸, 끼니 거르지 마시라고. 감사. 재미나 고마워. 최고. 아, 그 대안을 가지고 오셨네. 재미나, 오빠 항상 네 생각하면서 먹을게. 고마워. 고마해라고? 고마워. 고마워. 오, 그래놀라 고래봐. 여러분, 이거 그래놀라인데, 이것도 그래놀라야?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꺼내봐요. 슈퍼칩스 최애 맛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 맞춰볼래요? 채민아, 오빠는 무슨 맛을 제일 좋아할까? 맞춰봐요. 이거 다 먹어요? 이거 얼마 안 돼요? 엄청나. 얼마 안 돼, 그냥. 미친 거 아니에요? 이만큼 따면 이게 얼마 안 된단다, 여러분. 레몬 맛. 이게 고래밥 모양이야? 딸기 바나나, 딸기 맛, 순누나 하고 저거 저도 딸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아, 제이님이 좋아하는 거? 네. 딸기 크림이.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딸기 크림이야? 저는 레몬 맛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즘은 여기에 뭐 왜? 찍찍이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 찍찍이에요, 이게. 특이하게 나오네요. 나는 그래놀라 크랜베리 먹을게요. 저 고래밥 씨를 한번 먹고 세봉 샀다는 이거 맞아?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초코로 된 거, 날뚜님? 초코로 된거한 가지밖에 없냐고. 초코 고래밥이요. 아우, 진짜 드리고 싶네. 3봉이나 사셨다고요? 그만큼 맛있어요? 야, 우유 보니까 또한 솥이다. 이게 뭐, 여러분, 이게 지금 쪽대요, 얘 지금. 이 대야에, 세수대야에. 먹어볼게요. 왜, 시간 몇분 남았는데요? 빨리 먹고 말해줘요. 지금 내내는 단무지 건데. 아우, 목이 메이네요. 잠깐만. 잠깐만요. 오히려 더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먹어본 초코 시리즈 중에서 일단 가장 초코 맛이 세서 괜찮네요. 저는 일단. 초코 맛이 강하다. 네. 전기예요? 뭐라고요? 얘가 전기냐고 세게. 사람의 힘이에요? 그리고 한 입만 드셔보세요. 말은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한 입만 뭐라서 막 드셔보세요. 네? 한 입만 드셔보세요. 한 입만. 아, 정말. 그리고 상당히 바삭함이 오래 갈것 같아요, 이거. 나는 이런 시리얼 중에서 초코 맛은 싫어하거든요. 잘안 먹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달지도 않아요. 많이한테 물어봐요. 전 초코 시리즈 중에서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콩이님은 세 봉지 더 샀다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 오레오 레드도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바삭함이 좀 오래 갑니다, 이거. 마니의 입맛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아껴둘게요. 전 궁금하신 분은 DM 주세요. 초코맛 좋아하시는 분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초코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초코맛을 먹으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 좀 약, 이 코코넛이 약하거든요. 뭐지? 저도 초코볼은 싫은데, 저건? 살짝 단짠, 살짝.
반찬이요? 고래밥이 맛이 안 느껴집니까? 네가 미식가예요? 평소에 뭐가 들어가지 몰라서. 어? 내가 계속 먹고 있네요, 바나나님? 근데 비주얼은 좀 안 좋아. 나 너무 싫어. 비주얼은 왜 그거 있잖아. 어? 코코아가 너무 먹고 싶어갖고 급한 마음에 물 끓이기는 귀찮고 막 이래가지고 원숙이 없다가는 과장하에 찬물에다가 코코아 가루를 막 풀어둔 그런 비주얼이에요. 우유에 뭐 코코아 가루 같은 게 둥둥둥둥둥 떠 있어요. 먹을만 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건 완전 자연식 건강식이네요. 근데 침 내렸어? 챔챔. 근데 그 크랜베리, 아무도 안 물어보네요? 관심 바뀐가 봐요. 아니, 드셔보셨구나.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무도 안 물어보네요? 나는 후르츠링 좋아해. 근데 얘는 말해줄까 말까. 아, 제이님이 드시는구나. 아는 맛이라서. 야, 이것도 봐요. 한 번도 안 준 거예요. 이 빛이 반사 이렇게 이거 좀 만지면 안 돼요, 많이? 그래요. 그거 아는 맛. 이 똥글다. 아, 그래놀라는 아는 맛이라서. 크랜베리 맛. 크랜베리 맛. 얘도 그래놀란데? 응. 근데 얘는 대신에 우유에 그 초코 우유 100이잖아요. 이게 막 빠져나오잖아요. 초코 맛이. 그게 좀 약하네요. 우유에 우유 맛이 좀 약해요. 우유에 둥둥둥둥둥 떠있는 초코 가루는 뭐예요, 그러면? 근데 얘보다 우유 맛이 약해요. 초코 맛이. 모양이 애기들 좋아하겠다. 나는 초코 시리얼 진짜 별로 안, 진짜 싫어하거든? 별이 제일 예쁘네, 별. 불가사리. 나한테는 그냥 별이에요. 오, 말 끝나자마자 바로 받아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누가 알려줬어요? 고래밥이면 고래밥. 정말 어지럽다, 어지러워. 아, 정말 못 살아. 아, 욕심 조금 많네요. 꽤 많이 드시네요. 퐁팝 비주얼. 푹 떠서 먹어요. 제이님이 느끼는 짠맛 추천은 뭘까요? 많이가 짜다 그랬는데. 건강한 맛이네요. 마니님이 짜다 그랬는데, 내가 나 짜다 그랬잖아요. 약간, 단짠의 느낌이 있는데, 그 고래밥 맛이 느껴져서 그 느낌이 나나봐요. 고래밥 맛은 1도 안 나. 고래밥 먹을 때 그 맛 나요. 얘는 약간 눈으로 그게 약간 이상하다. 모양이 고래밥처럼 생긴 거지, 고래밥 맛은 1도 안 나는데. 아, 그래요? 고래밥 맛은 안 나. 그냥 모양 때문에 귀여워. 귀여운 것 뿐이야. 그리고 얘는 좀 빨리 불치 않네요. 좀 두꺼워요. 시리얼이 좀 두껍고 그 달지 않은 초코맛, 약간 부드러운 밀크초코 같은 그런 맛이 은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 과하지 않은 느낌, 독하지 않다. 막 쉽게 말하면 독하지 않아. 그래서 초코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짠맛이 나냐고요? 아니요, 짠맛은 없어요. 아니요, 그 말 아무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하는 얘기인데. 이거 쟤는 이렇게 고래밥 모양처럼 생긴 것만 먹어봐요. 동그란 거 먹지 말고. 이건 니 빨았던 거 아니에요? 꺼져 나와! 동물 고래처럼 생긴 애를 먹으래요. 우리 순윤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채팅 좀 해.
굳이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센 거를 또 먹고 있네요. 찾아봐야죠, 한번. 이러면서 음식점 먹기. 그 특유의 향이 있다니까요. 완전 진하진 않지만. 오징어. 오징어인데. 예, 코로 한번 들었다, 쳤다, 쳤다, 들었다, 쳤다. 1도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이끄심으로 세상에 시절을 먹었나요, 마이님? 네. 우리 채민이 너무너무 고맙고. 고마워요. 초민이가, 오빠들 과자 좀 보냈습니다라고 하길래, 무슨 과자를 보냈지? 무슨 과자일까? 나름 박스가 되게 큰 상자가 왔어요. 우체국 상자가 큰 게 왔는데, 이게 다 과자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거 내 모션이야. 시려? 그러면 한마디. 과자는? 아우스. 그리고 한마디. 왜? 왜? 저희는 또 이렇게 시리얼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재민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재민! 왜 재민아? 고마워. 오빠 처음으로 택배 받고 종그 있잖아 택배 상자를 바닥 밑에 끝까지 들어봤다는 거 아니니? 뭔가 하나가 있나? 그랬는데 맨 밑에 ABC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재민이. 우리 재민이가 딱 요거 하나로 아, 내 생각했구나라는 게 딱 드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래요. 다행입니다. 오빠 눈물 나는 거 꾹꾹 참고 꾹꾹 참고 참았어요. 재민아. 너무너무 고맙고 이게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뭔가 준비했다는 거. 생각했다는 거. 거기에 오빠가 또 감동 먹었잖아. 감동. 채민아, 오빠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 고마워. 감사. 근데 왜? 우리 채민이는 과자 찾아 먹는구나. 오빠 다 농담이에요. 네. 아무튼 우리 채민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